역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미술 빚기 1. 쌀을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내고 팔팔 끓는 물에 물을 부어 범벅을 만들어 하룻밤 재운다. 2. 노가루와 밀가루를 함께 넣어 또 하룻밤 재운다. 덧술 1차 1. 찹쌀을 푹 무르게 밥을 짓는다. 2. 노가루와 밀가루를 함께 넣어 골고루 섞어 앞서 비는 밑술에 덧술화해서 항아리 다시 담는다. 2. 잣을 마구 짓지어 작은 주머니에 담아 항아리 속 밑바닥에 넣는다. 14일이 지났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 세 계절을 빚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. 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와 작은 주머니가 필요합니다.